현실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많이 다치게 되면 정말 보수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40, 50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좌파입니다. 세상을 처음 시작할 때 IMF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 왼쪽으로 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30, 40대라도 우파에서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지금 잘못되면 네, 대안이 별로 없다. 그게 아쉽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아, 필요하면 항복할 수도 있죠. 저기 오나라 올나라에서 올나라 부천이 오나라 부처한테 망하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맨날 가서 신발 닦아주고 그러면서 살아남았잖아요. 한신이 그 동네 폭력배 밑에 가래기 밑에 기었잖아요. 그런 거 왜 배웁니까? 그게 양보면 어떻고 항복이면 어때요?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야지. 그런 걸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